되게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. 어떻게 그 잘 해가지고 방송을 하시면 되겠네. 지금 보니까 뭐 아주 포토제닉. 하고. 근데 문제는 제가 코 나왔어 지금? 나왔지? 안 나왔어요. 근데 문제는 제가 소설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소설 쓸 때 너무 즐거워요.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. 작가라는 직업의 미래는 그렇게 크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. 그래도 4차 산업혁명 또 났어. 이게 뭔가 우리가 청취자가 돼서 저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. 불안해요. 어떡할까요? 그래서 밝아 보이지만 않는데 저는 청취자 사연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. 그 답변이 정말 하나만한 이야기 절대 안 하시고 되게 독설도 많이 하시고 예를 들면 뭐 누구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사연이 오면 헤어지는 건 좀 아픈 일이지만 혼자 있을 때 음악이 더 잘 들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헤어진 뭐 얘기 나오니까 그게 생각난다. 어떤 친구가 사연을 보냈는데 별거 아닌 일로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.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진 않는다. 그게 헤어질 만한 뭐 다른 이유가 막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으로 끝에 헤어질 때는 별거 아닌 일이었겠지만 그 이전에 다 쌓였을 거다. 아, 누가 사랑하는데 별거 아닌 일로 헤어지는 사람이 어딨겠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라디오를 듣다가 이상하게 망치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이게 선문답 같기도 하고 지금만 봐도 이거 만약에 그냥 아주 흔한 뭐 프로그램에 어떤 만약에 DJ가 기계적인 DJ가 받았다면 뭐 김정혁 작가님 다 잘 될 거예요. 네.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한번 나는 괜찮다라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. 자, 이 노래 듣고 힘내세요. 나 틀어드릴게요. 거의의 꿈. 이러면 돼요.